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건강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. 이름하여 건강 핫 이슈인데요. 네, 첫 번째 건강 핫 이슈 주제는 그야말로 핫한 주제입니다. 네. 바로 코로나 백신 믿을 수 있다, 없다? 코로나 백신 믿을 수 있다, 없다? 아, 그래요? 네? 아니, 정말 당연히 맞아야죠. 당연히 맞아야죠. 왜 안 맞습니까? 안 맞을 이유가 1도 없다. 이게 뭐 사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게 막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도니까 어찌됐든 저는 백신 나오면은 무조건 가서 영광이라 생각하고 조상님한테 빌고 영광이라 생각해서 제일 먼저 맞겠습니다. 그래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. 엄지분들은 백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. 앞에 버튼이 있죠. 맞는다 생각하시면 예스,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안 눌러주시면 됩니다.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렇지, 다 맞아야지. 다 맞아야지. 뭐 의사님이라고 그럴 수 있어? 안 걸리나? 자, 그러니까. 그럼, 자. 네, 코로나 19 백신 나오면 맞겠다 하면 버튼 눌러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! 왜? 어? 왜? 어? 왜? 어? 뭐라고? 뭐야? 뭐라고? 뭐야? 잠깐만. 지금 안 맞는다고요? 안 맞는다고 네 명이에요. 네, 그리고 두 분만 박영호 선생님이랑 이경민 선생님만 맞겠다. 말도 안 돼. 아니 저희랑 너무 다른데요, 이분들. 잠깐만. 야, 약간 충격입니다 지금. 말도 안 돼. 이거. 아니 선생님들끼리 견해가 다릅니까? 이렇게? 그러니까요. 아니, 선생님들이 근데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죠. 아니 얘기를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. 네, 좋습니다.